개구라, 왜? 오늘 게스트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알려주세요. 두 명밖에 모르겠어요. 아, 이걸 또 알려줘야 돼? 이희경, 주제, 그리고 조세호. 새우오빠라고요? 저 집에 갑니다. 왜? 세호도 너한테 마음이 없어, 세호도. 나오라고 그래요, 새우오빠.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나와요, 새우오빠? 왜? 뭐 이렇게 로비를 따로 하나 봐요, 우리 피디님들한테? 아니, 무슨 로비를 해. 아니, 야, 뭐 세호도 지금 바쁜데 여기저기 런닝맨에서 섭외하면 걔도 스케줄 조절해서 나오는 거야. 오빠 우재 번호 아세요? 우재 번호 알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아, 잠깐만. 그만 알려줄게. 어, 감사합니다. 지금. 우재 번호 주는 척 하면서 새우 보내줬어. 이름을 주우자로 했어. 아, 나. 뭐야, 새우오빠 번호야. 죄송오빠 너무하네. 하기 싫은데. 날 찾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이 오빠를 아니, 우재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새우오빠 번호를 알려줬어, 죄송오빠가. 오빠, 3만원, 3만원. 어? 3만원. 3만원? 어. 왜 3만원? 3만원 줄게. 3만원 준다고? 어. 왜? 아니, 그렇게 팀하는 거잖아, 오늘. 오늘? 응. 무슨 팀? 왜 게스트 아닌 척해요? 오빠 오늘, 오빠 오늘 게스트잖아요. 내가 어디 게스트야? 오늘 런닝맨? 런닝맨?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게스트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영상 전화 해봐요, 그럼. 아이, 맞네, 게스트. 맞네. 봐봐요. 한번 돌려봐요, 오빠. 어? 그러네. 진짜 집이네? 어, 뭐야? 게스트 아니야, 오늘? 아니, 분명히 오빠 게스트라 그랬는데? 재석이 형이? 네. 오빠, 미안해요. 어떻게 미안해요. 수빈아. 오빠, 한강 이쁘죠? 아유. 야, 투경아. 형님. 아, 네. 이거 두시경 이거. 이거 보세요 지금. 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컬러링 올드하다 올드해. 초특급 게스트가. 형님. 아이고 이경아. 형님 어떤 일이십니까 형님? 야 컬러링 왜 이렇게 좋냐? 산뜻하다 산뜻해. 형님 단도직입 쪽으로 붙겠습니다. 얼마 줄 거야 얼마? 내가 갖고 있는 돈한테 너 절반 줄게. 오케이. 절반 얼마인데요? 나 만 원 있거든 너 5,000원 줄게. 형님! 어디 갔어요? 형님. 아, 이거. 야, 전소발이. 오빠. 왜? 없잖아요, 뭐라고? 게스트 새우오빠 아니잖아요. 영상통화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개구쟁이 오빠. 아, 오빠. 아니, 전화해서 3만 원 이랬더니 오빠가 뭔 소리야. 오빠 우재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재? 네. 너 근데 왜 굳이 자꾸 우재를 찍어서 얘기해? 아 왜냐면 알았어 알려줄게. 이게 제일 싸게 섭외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인 것 같아. 알았어. 네. 저 10만 원에 우재 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야, 여보세요. 넌 지금 나한테 네가 나한테 얼마나 늦게 전화한 건지 알아? 전화한 순서에 내가 이미 너무 마음이 상했다고. 우재는 진짜 여기저기 다 통화해 보나 봐. 그리고 계산을 지금 하고 있나 봐. 누구한테 가는 게 많이 준다 그래야 되겠구나.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다 이경이한테. 이 팀장님. 아, 예. 이 팀장님. 예. 제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요.
네네네. 한 12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이미 저한테 거짓말했네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런닝맨이 또. 솔직하게 얼마에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저 12 있는데 12 다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12에 12 준다고요? 예, 예, 예. 자, 좀 더 올려보세요. 올려보고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자! 좀 더 올려보고요.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저 지금 저희 팀 짱짱하거든요. 아니요, 12로 안 되겠어요? 12? 좀 더 주세요. 15 좋다, 15. 15 드릴게요. 돈이 계속 나오네요. 예, 예.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저도 뭐 먹고 살아야죠.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러면 솔직하게 얼마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도건이는 일로 오고 있거든. 아, 그래요? 일로 오고 있는데 내 도건이한테 30만 원 패팅했어. 아, 그럼 가세요, 글로. 왜 전화했어요? 아니, 너 혹시 올라나 해서. 형님, 그러면 29에. 너무 멀어, 너무 멀어. 29에 저한테 오시죠. 29, 오케이. 29에 저한테 오세요. 아, 여보. 29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9에 갈게요, 오케이, 지금. 가, let's go. 가. 네. 가자. 누구 왔어? 누구야? 아, 어! 왜? 어, 그래. 형님. 갑시다. 왜 또? 야. 형님, 일단. 야, 그래. 빨리 가자. 인사보다 29, 29. 아, 지금 주는 거 아니래. 아니요? 아니, 지금 주는 거 아니래. 그죠, 감독님?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 그래. 야, 여기 딱. 야. 너 오케이. 지금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 여기저기다가 무지하게 전화하고 지금 간 보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 우재, 넌 자식아 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냐? 야, 지금 너 지금 석진형 만나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한 통화 안 하냐고 석진형 지금 화 되게 많이 났어. 반갑다, 이경아. 야, 어깨가 더 넓어졌구나. 아, 알겠네. 와, 팔뚝이. 아, 저런 뭐야, 늘. 열심히 사는 우리 동생. 아, 일단 타이 아이고, 야, 이경이랑 또 이렇게. 형. 넌 얼마 주기로 한 거야? 난 4만 원. 뭐라고? 4만 원. 야, 넌 4만 원이고. 자, 이대로 픽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야, 가자. 아, 잠깐만. 내려. 야, 나 그럼 내린다. 잠깐만, 나 우재한테 전화할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일단 계셔보세요. 아니, 픽스해야지. 안 그러면. 아, 그래, 가자. 야. 아니, 그래? 픽스 안 하면 우리 갈게. 그래. 아, 야, 우리도 그렇게 만. 아, 우리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핫도그는 19만 원에 오래잖아. 아이. 이거는 지금 거의 픽스야. 야, 이 형도 계속 지금 핫도그라고 문제야. 야, 어, 뭐 하는 거야? 형 추접스럽게 계속 문자해. 야, 빨리 나 내려 말어. 아, 왜냐면 19에 오래니까. 그래. 19니까 10만 원 차이 나니까 빨리 픽스하면 그냥 가고 빨리. 아이. 야, 우재야. 야, 둘이 통으로 받으면 33 준다. 우리 둘 통으로 받으면 33이야. 픽스. 픽스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 자, 픽스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 자, 기사님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4만 원. 너 내 4만 원이라고 했지? 합이 33만 원. 5해줘. 5. 오케이. 5에 29요. 해봤습니다. 아, 난 뭐야. 야. 아,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 팀. 그럼. 너 지금 에이스들만 보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진짜. 야, 지금 왜 그래? 런닝맨 에이스들만 데려가는 거야, 너 지금. 에이 있는 두 분만. 그래. 아, 근데 이경아, 네, 형님. 형은 진짜 에이스야, 그거 알지? 야. 형이 뭐 기가 막히게 한다. 추격전이면 추격전 뭐 다 잘해. 만능이야. 그래, 형님? 그럼. 야. 근데 형. 내가 플러스, 형이 마이너스. 그래서 0이라고 보면 돼. 제로썸이네요. 제로썸이네. 아니야. 야, 형은 완전 퀴즈에 특화돼 있다. 석진이 형은 어? 해마다 약간 쇠약해지는 게 보여. 해마다 들어가서. 너도 느끼는구나. 아, 그럼요. 야, 근데 너 무슨 뭐 팀 서로 맞춘 것도 아니고 조끼를 왜 이렇게 둘 다 입은 거야?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어? 쫓기고 있는 거야? 네, 오늘 통화네. 오늘 나 석진이 형이 되게 보고 싶었다니까.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어떻게? 그래. 우재 형, 종국이 형은 이미 나랑 싸웠고. 오전에. 아, 싸웠어. 나랑 오전에 싸웠어. 아, 한 번 됐구나. 어. 내가 이제 머슬맨이라 불렀다가. 머슬맨. 너랑 좀 안 맞아? 어차피 종국이가 너랑은 좀 안 맞아. 종국이 형이 또 왜냐면. 네가 멘탈을 부셔라. 종국이 형이 축구할 때도 이렇게 공포 정치로 해. 아. 축구를. 너 거기 나가지? 축구 멤버지? 종국이 형 때 요즘 안 나가요. 아, 그래. 아, 갔다 오면 정신력이 피폐해져갖고. 아. 이게 나 축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걸 아. 그러니까 지 축구가 제일 문제면서 뭐 이렇게 나니까 둘이 굉장히 월드 클래스로 알고 있어 축구. 아, 정말 미치겠다. 나랑 나보다 조금 더 잘해. 야, 만나. 어? 야, 잠깐만 전화 한 통화 받을게. 에이, 가요 그럼. 여보세요. 끊어. 끊었잖아. 바로 끊었잖아. 끊어 했잖아. 끊어.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형. 어. 얼마 있었다고요? 야,
너 돈이 이렇게 중요해? 아, 돈 안 중요한데 그냥 액수는 알아. 40%. 40% 얼마? 2만 원. 아니, 웃어? 아니, 웃을 정도야, 이게? 사세요, 그럼. 그래? 사세요, 그럼. 그래? 2만 원 괜찮겠어? 너 근데 지호 데려갈 거지? 네. 아, 지호 요즘 아 약간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일단 타. 일단 타요, 형. 2만 원인데 나를 또 아 걷어주니까 이게 형이 또 마음이. 나는 사실 그 아무런 욕망이 없어. 네. 그냥 종국이 형이 좀 몰락하는 것만 봤으면 좋겠거든. 편할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버리는 거야. 아,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버려. 가차 없이 버리는 거야, 그냥. 내 정보로 지호는 돈이 많대요. 확실해? 액수를 걔가 약간 근데 요즘 잘 모르겠어. 걔 약간 이상해 요즘. 액수를 얘기 안 했어. 액수를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누구 차지? 종국 오빠 차 아니야? 오빠! 지호. 저기 있다. 노상이야. 야, 어떻게? 야, 잠깐. 일단 우리 일단 우리가 뒤를 일단. 야, 일단 왜 와? 야, 뭐 장가? 장가 장군 거야 이게? 이게 장군 거야? 장갑다. 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왜 안 와? 야, 지호야, 너. 아, 선배님. 전화하고 있었어, 지금. 아, 지금 야, 통화 가능 통보. 나 지금 나 안 되려고 그랬지. 아, 지금 아니고 일단은 타면 안 되는 게 일단 딜을 하고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나 지랄. 여기서 얘기를 하래. 얼마 있어? 아, 여기서 오빠는 데서 얘기해요? 상관없지, 우리가 한 팀이야. 아이, 지금 아직 한 팀이 그래. 내가 나갔다 올게, 형. 나갔다 올게. 야, 너 내리면 안 되지. 나갔다 올게. 그래, 지금 해봐. 오빠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야, 오빠 앞에서. 지호야. 선배님, 저 10만 원 드릴게요. 사실 나는 동국이 형 안 태우려고 했는데 네가 태우라고 해서 태웠어. 아니, 근데 나 그래? 10만 원 줍니다. 이건 내가 약속했잖아. 그냥 이건 줄게, 진짜로. 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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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혹시. 왜 내 전화도 안 받고? 뭘 안 받아? 내가 뒤로 갈게. 아니, 내가 뒤로 갈게. 이제 내가. 야, 협상이 된 거야? 됐죠? 오빠. 그래? 나를 왜 안 태우려고 그랬어, 둘이? 내가 언제? 섭섭하네. 아니야. 나 왜 안 태우려고 그랬어? 왜 안 태워? 이게 몇 시까지죠? 뭐 지금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셔도? 잠깐만. 야, 뭐 양세찬이 왜 저러? 나 지금 세찬이 나한테도 전화 왔어, 지금. 아, 진짜? 내가 볼 때 이제 저 오리알 안 한 거야. 얘 오리알 된 거 같은데? 이경이도 지금 전화 왔어. 종건이 일단 의지가 있는 아이야. 오빠 나도 알지? 그럼 너도 알지. 이제 하나가 또 있네. 아유 맛있네. 아 여기 있었네. 이게 맛있거든. 크랜베리 치킨. 대단하지? 팀원들은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팀장은 고민이 많아요 지금. 내적 갈등이 너무 많은데. 종건아 편하게 해. 아 진짜 하나도 못 먹었네. 고민하느라고. 아침 먹고 한 데도 이러고 먹는다 내가. 이 참 사람 얼굴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잘 드시는 모습 보니까. 그치? 예. 왜냐면 나는 좋네요. 이 차에서 얻을 걸 다 얻었거든. 샌드위치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도우씨 지금 여기서 확실히 결정하실 건가요? 도우씨 지금 여기서 확실히 결정하실 건가요? 제가요? 갑자기 왜? 도우씨. 아니 왜 갑자기 결정하실 겁니까? 네. 동건이가 아주. 아니 왜 갑자기 무섭게. 왜냐면 이게 마지막 확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해야죠. 동건이 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막 너무 응? 런닝맨인데 뭐 괜찮아. 아니 날도 더운데 편한 데서 드셔야지. 또 이렇게 밖에서 흘리면서 먹을 수 없잖아 연예인이. 아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형. 근데 이 번호는 누구지? 여보세요? 소민이니? 소민이니? 우재야! 5만 원 줄게, 5만 원. 5만 원 줄게? 왜냐면 내가 진짜 가진 돈이 없어. 5만 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거거든. 이 마음을 알아줘. 나 진짜 20만 원 있는데 5만 원, 아 10만 원 줄게. 10만 원? 시키는 거 다 할게. 진짜. 어떻게 오늘 뭐 86 뭉쳐? 어떻게? 아 당연하지! 야! 아직 너한테 지금 제일 큰 금액을 부른 거야. 수민아. 너 하는 거 봐서 더 얹어줄게. 내가 볼일 보고 바로 너한테 내가 바로 연락한다. 꼭 전화.
전화해. 꼭 원효대교 밑에 있어. 알겠습니다. 아이, 뭘 또 통화를 그렇게 하시나. 어? 형, 진짜 솔직하게 그냥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순수,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갈게요. 아, 네, 너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솔직히 70 언더야. 70 언더? 어. 우재야. 어, 그래? 그냥 일단 와라. 나 덥다. 나 지금 서강, 여기 서강대교 밑이야. 어? 하영! 어, 일로 와. 누구야, 뭐야? 일로 와, 너 잠깐 내려와. 뭐야? 너 일로 와, 너를 위해서 파리 타임을 준비했거든? 누군데? 자, 그늘로 가, 잠깐. 야, 너 이씨! 어! 야! 일로 와. 아, 야, 반갑네. 형 봤지? 아니, 하고 있었어. 야, 어떻게 된 거야? 같이 해야지. 너한테 가는 길에 동훈이 형이랑 약속이 먼저 잡혀 있었어. 형,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주 런님이 아주 띄엄띄엄 보네,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너 소민이 가잖아? 걔 돈 없어. 없어. 지금 두 명인데 내가 세형 소민이랑 지금 난 재석이 형도 없는 거야. 재석이 형 없어. 세찬이랑 나랑 이렇게 팀이면 오늘 너 우승이야. 우승이야. 너 오늘 우승 시켜줄게. 내가 돈 제일 많아. 형 얼마 줄 건데? 내 진짜 내 이경이가 나한테 네. 만 원까지도 준다고 그랬거든. 아. 걔 지금 오고 있어 나한테. 너니까 내가 2만 원으로 해줄게. 이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럼. 형, 제가 솔직히 얼마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70 언더라 그랬어.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기준을 형. 그럼 60 언더야. 60 언더. 이렇게 한다고? 형, 얘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돈이 없어. 나 4천 원 있어 이랬어요. 형. 나 4천 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형, 한쪽은 70, 한쪽은 4천. 내가 뭐 어디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근데 4천. 내가 형 어디 말을 들어야 되냐? 야, 기준을 내가 어디다 둬야 되는데? 쟤 너무 거짓이야. 잠깐만. 이건 안 돼. 오케이. 이건 너 사과해. 이게 사과할게. 이게 틀렸어. 사과할게. 대신 나 형 거 X 맞춰줄게. 어? 야 그냥 빨리 가자. 너 팀 빨리 가자. 너 이르다 새 된다니까. 너 터지는 애 두 명 들어올 수 있어. 일단 차로 가죠. 일단 차로 가서. 아니 결정하라니까. 아니 근데 우리도 여기 오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빠. 나 금액 때문에 너무 혼란. 야, 2만 원, 4만 원이다. 왜 하필 제일 세게 부른 사람이라. 와, 나 미치겠네. 얘 이렇게 잘해줘도. 형, 얼마 있어, 솔직히? 무슨 70원도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했지. 너 4천 원이 더 넘는 거 아니야? 4천에서 3천 주고 4천 원까지 가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안 믿지. 나도 얼마 돈 없어요. 그럼 쟤네 차에 타있자. 형, 나 돈이 얼마 없다고. 어떡한다고, 우재야? 우재야, 너 갈 거야? 소민아. 20 줄게, 20. 우재야. 소민아. 20 줄게, 20. 우재야, 20 줄게. 내가 보낸 사진 봤니, 너? 20 준다고? 내가 진짜 지금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거든? 너 20 줄게. 너 20에 플러스 알파 얹어줄게. 너 20만 원이 있다고 네가? 어. 내가 20만 원 더 줄게. 알았어. 진짜지? 진짜 제발. 너 누구랑 지금 픽스했어? 누구 픽스했어? 아니, 나 한 명도 없어, 지금. 내 옆에 공석이야. 일단 있어봐, 소민아. 여의도, 한강, 1호정. 20 말 같지도 않은 사람 없어. 없어, 우재야. 이거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나도. 일단 얼마 준다고 해요? 근데 지금 너...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거든, 내가 지금. 나 너 완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난 너만 지지했지. 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겠네. 어떻게 해요? 자, 우리들은 돈이 있다. 있어. 일단 여의도 한강 휴 1호점으로 가시죠. 우재야! 네, 안녕하십니까? 일로 와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부었냐, 근데? 반갑다. 야, 20만 원 줄게, 진짜. 자, 20, 얼마 있다고? 20만 원 줄게. 근데 진짜... 야, 근데 응. 이거 내가 네 말을 믿기에는... 왜냐면 돈을 줘야 돼서 거짓말하면 안 된대. 20만 원 줄게, 진짜. 아니지. 네가 영원이면 거짓말할 수 있지. 아니야, 나 영원은 아니야. 그걸 들어봐. 너 어디 가서 20 못 받아? 너 그리고 하... 당연히 못 받지. 너 하오빠랑... 너만 단위가 다르니까. 나 돈 되게 많나 보다, 그럼. 나20 줄게, 진짜.
왜냐면 나는 팀이 돼야 돼. 나 왜냐면 무조건 혼자야. 너랑 팀 안 하면 오늘. 아, 근데 송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 당연하지. 전 지금 타야 되니까. 무슨 상황이야? 안녕. 뭐 픽스했어? 아니, 아직 안 했지. 일단 소민아 일단 타봐. 자, 소민아 얼마? 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2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한번 믿어봐, 오늘 진짜. 전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근데 진짜. 그 가격 맞출게요. 야, 말이 안 돼. 소민아, 말이 안 돼. 얘 진짜 너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잘못 잡았어 그건 너무 쎄 농담이 아니야 진짜 그래서 그래.